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젊은 부자 가난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다라는 부분도요. 사실은 이혼 자체에 대해 가르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주님이 큰 지침을 주셨다. 그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볼때두 개의 본문이 나란히 있는데 그것이 서로 대치되고 서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로 잘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하나예요. 그분의 뜻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이 하나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해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회귀로 죽게 나오지 않으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한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권위 있는 책들을 써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이 우리의 신앙을 북돋는데 전혀 유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학자를 하더라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는 풀었을지라도 신령의 깊은 곳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또 보통의 교육 이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나이 많은 자들의 한두 마디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결혼의 본뜻, 즉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된 이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삐딱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된 것을 붙들고 늘어져 나한테 유익하게 쓰거든요. 천국을 위해 고자된 자즉 주님을 위해 독신의 은사 받은 자가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감사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또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마음껏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가정을 일구는 데 있어서 죄책감을 갖지도 또 너무 의미 없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끌어안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 자도 못하는 것아니요주 안에서 홀로 지내는 자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우리는 겸손히 한 걸음씩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안수하시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거의 유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께서 안수에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바로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요. 이아이들이 자유로 운거 아니죠. 안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제아들은 이런 일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꾸짖으나 이런 꾸짖음을 주님은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소자의 것이다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떠나십니다 이건 우리 이미 18장에서도 소자를 귀히 여기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이런 맥락을 봤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안수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안수는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 축복의 손을 대어 주셔서 실제로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또 안수할 때 안수자에게 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죠.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잡을 수 없어요. 너무 어린 아이니까요. 좌우를 분별 못하죠. 그러나 부모가 데려갑니다. 지인이 데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도 아이를 기르는 입장으로서, 또 아이 교육을 도와주는 입장으로서, 아이가 잘 모르니 알아서 분변하여, 또 분별하여 죽게 나아갈 때까지 한번 내버려둡시다. 이럴 수 없어요. 음, 교회 회원은 신자와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이가 철이 없고, 뭔가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죽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할게요. 잠모실잠모실에 슬픔이 있어요. 잠모실은 아직 유아들과 그 엄마들이 같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잘안 됩니다. 잠모실에 특성상 비디오가 있고 독립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시간과 세상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서로 같은 처지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요. 또 아이들은 울고 떠들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두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대로 또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비디오를 예배하는데 좀 격리되기 쉽죠. 그 안에서 집중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잠옷실에서는 예배가 잘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애들이 어려도 일단은 회중의 무리에, 함께 두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은 또 잠깐 나갔다 오거나 다시 들어오고. 우리 회중들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친구들은 예배를 과연 드리는 걸까 싶다가도 그래도 같이 있잖아요, 부모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께 데려 나와야 돼요. 아이 아직은 어리니까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그러지는 마셔요. 어, 아직 입교 전에 있는 아이들도 계속 예배를 드리죠. 아이 어른 예배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래서 아이들만의 시간, 아이들만의 예배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뭐 어린이 어 만, 어린이들만의 예배, 유아부 전형 예배, 어, 어린이 부서 예배를 제가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쉽고, 또 같이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끼리 예배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분리를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을 희석하지도 말고,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다가 재미없어서 교회를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달린 것이고, 교회 전체에게 달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세요. 언젠가 그기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분위기에 노출시켜 주세요. 제가 빌리뽀서 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대요, 붙잡혔대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됨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제가 뭐 설교 요약을 한다든지, 설교의 대지를 강조할 때, 예수를 붙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솔직히 말하면 논리적인 인간관계를 제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딱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주께 부르시지라 그러죠. 우리가 주께 부르짖기그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먼저 아버지께 부르시셨고 지금도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인과관계는 분명히 하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건을. 신자들의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 됨으로써 구원받고 삽니다. 우리가 뭐라고 허물거지로 죽은 인간이 나 하나님을 안다 할수 있어요 뭐 제네바 교리문답 1문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주께서 계시의 커튼을 우리에게 열어 젖혀 보여주지 않으시면 절대 몰라요 모른다고 요하나님의아신받은 자여야만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예수 잡았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는 유아일 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잡은 줄 알았지만 주께서 날 먼저 붙잡으셨고, 내가 주님을 좀 많이 안다 하지만 오히려 그분이 나를 창사 전에 아셨고, 내가 주를 붙잡았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주시려고 안수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야 할 거예요 이제 1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과 상대하시는 내용입니다 주일에는 이제 젊은 부자 관원이 떠나간 이후의 교훈을 본문 말씀으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귀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거든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보통이 영생에 대한 관심은요. 젊은이들이 쉽게 가질 수 없어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영생에 대해서 뭐 급급할 거 없다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좋은 거죠. 또, 이 젊은이는 부자라 그래요. 부자가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부자는 보통, 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쓰면 되지. 뭐 격에 맞지 않게 그런 걸 생각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젊은이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부자였으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셔요. 너 어떻게 선한 일을 묻느냐,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라. 이거 대단히 오묘한 말이거든요. 그가 선한 선생님이야 했으나, 뭔가 알고 한건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다가 더 덧붙이시죠. 부드럽게 러책망하시며 교훈을 더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선한 분은 한 분이신이라 그랬는데 네가 맞는 말을 했는데 너희가 알고 하는 얘기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너 선한 선생이야 했는데 선하다는 뜻이 뭔지 아느냐? 사람 중엔 선한 거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선하시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나와 아버지는 일반인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아느냐? 내가 하늘에서 온 자인 줄 태초부터 있던 자인 줄. 세상을 만든 자인질로 아느냐 그러면서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대를 지키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래 주님이 인류를 만드셨을 때 명예하신 것이죠 계명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모든 백성은 이것을 할수 없어요 아담은 할수 있었으나 넘어졌고 그 이후 그의 모든 후손들은 계명을 지켜 영생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 언약은 뭡니까? 본래 계명들을 지켜서 영상을 얻는 게 주님이 정하신 방편이었으나 아담은 유리한 조건에서도 넘어져 우리 모두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된 예수께서 계명들을 모두 지키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명들을 그 모두 지킨 것을 하나님이 보아주신다 이게 이신칭의 중요한 맥락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이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반응은 뭘까요? 과연 내가 계명을 지켰나 돌아보는 것이겠죠. 자 주께서 예를 드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계명을쭉 드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을 정리하신 것이죠. 청년이 당당히 얘기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시기엔 제가 좀 부족한 거있습니까이 청년에게 교만과 허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결국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런 실망하여 떠나갑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감히 도전합니다. 그가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봤다면 십계명의 마지막 항목 탐심에 대해서는 걸렸을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나봐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 한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건드리시죠 동기를 건드리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계명을 다 지켜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는데 지금 인류가 천형편을 넣는 모르는구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갑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 따르려면은 재물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어,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수도원 창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제자가 되라고 어디서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정을 잘 읽으라. 니네 몸도 보존하라. 먼저 자기를 돌보고, 그리고 남도 돌보라. 말씀하셨지? 이거를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청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탐심이 있었어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깨뜨려 보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탁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자랑하고 뭐가 약한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찔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저기에 찔려요. 우리 각자 체질이 다르고 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젊은 관원에 대해서 탁 찌르신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으로 찌르세요. 그럼 우리 반응은 뭡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 없습니다. 이 실존의 문제에 접해본 분들은요, 이걸 내어맡기가 엎드리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수로보이게연인처럼 여인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도와달라는 한 말씀 없이, 한마디 없이 그냥 가요. 재물은 안 되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지 마십시오. 근심할 필요 없어요. 예산에서 모든 것을 풍족해 줄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께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십니까? 니고데모처럼 더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 물어보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또 나오는 겁니까?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재물이 많습니다 제가 관리직을 수행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어, 어떤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예수는 내가 따르는 것이라 해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의심, 여러분이 가진 스트레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중압감을 예수께 다 토해 놓으세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의 중심을 주님이 건드리셔요. 너 아주 당당하게 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지금 재물에 걸려 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리고 나서 영생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 영생을 얻어 제자가 되는 삶에 네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너도 그거 몰랐지? 내가 지금 알려준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분명히 선택해라.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다는 안 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지금 2024년인데요. 1924년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였죠.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창식의 명도 심해지고, 당국의 핍박도 심해집니다. 사적인 대화도 다 이러러 하라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나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나는 황국신민이 아니니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 됩니다. 에이 청년은 안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거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영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들, 딸이 그런 영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 체면이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과 경쟁하는 다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멸시할 줄 알아야 제자가 됩니다. 청년은 영생에 대해 물었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 제자에 대해 물어보, 말씀하셔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쉬운 길을 확답받고 싶었겠죠. 그리고 돌아갔을 겁니다. 다시 관직으로 돌아가 재물도 누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싶었을 것이나 주님은 "아니야, 아니야, 재물까지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직, 지금의 가정 다버리란 뜻도 아니에요. 내마음의 충성의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자기의 최소, 최고의 최 충성의 대상이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가 저 사랑하는 거 알지만, 저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아프리카든, 남미든, 가서 거기서 섬기다 죽을 수 있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기 어려운 말이죠. 모친의 반응도 어... 그렇게 달갑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힘 주셔. 아니야. 지금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먹고 작은 일에서부터 준비해야지 큰 일에서 갑자기 주님을 따르겠다. 그럴 수 없어요. 나이 먹고 은퇴하면 주님을 섬기겠다. 슬픈 말씀이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하셔요. 재물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돈 좋아해서 어떻게 예수님 따르겠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고 와서. 정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쾌락,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아도 천국 생각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저는 복음이 더 좋습니다. 오래된 밥에 물을 말아 먹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이 가장 복되고 부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오시어 어떻게든 교회당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어느 정도의 평수에 모이고 이런 이런 조직이 있고 이런 이런 교육자가 있고 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부심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우리는 다 일반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니 나의 충성의 최고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최고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전도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굳이 전도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로 부흥한 교회인데, 어, 전도로 부흥한 교회는 아닌데 이러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자부심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빈무도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의 관직에 대한 자부심, 재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이쯤 됐으니 영생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런 확언을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요 사람이 가진 것은 다 먼지구덩이 뿐입니다 후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재물도 그렇고 관직으로 인한 명예도 그렇습니다 내겐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이 실전적 고백에 터져 나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월급날이어서 통장에 이러이러한 돈이 찍혔습니다 봉급이 왔습니다 이 돈은 쓰면 다 없어지는 것이요. 언젠가 다이 땅에 두고 갈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뿐이십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이 집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 제가 수십 년간 일해서 얻은 집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으게 하셨고,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집 없어도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반응이어야 된다고요. 지금 누리는 걸다 버리는 뜻도 아니에요 마음껏 주님만이 누리세요 감사하고 향유하세요 그러나 고백은 분명히 하자고요 이거 매일 하셔야 될걸요? 매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고 나중에 한 번에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매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나의 최고의 충성에 대상은 예수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고 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숙하시며 머리 기댈 곳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가 주님보다 더 나은 삶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것은 다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네팔 교육자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마음속에 홀이라도 그들이 낫고 나는 조금 우월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끝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일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서 그들의 신학교 사역도 돕고 그들의 교회도 돕고 싶어요 우리 1930년대 일기를 보니까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도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선생들이 와서 주 안의 교사들이 와서 로마사를 강의하고 시편을 강의하고 했더군요 저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다 주의 것이니 나의 최고의 충성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원치 않는 것도 가고 내가 마득지 않아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상황도 품고 나는 주님만 따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것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큰성 바벨론 대한 유혹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충직한 십자가의 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